바로 스캐너 프리스타일 3D 제품을 빠르고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음 단계를 준수해 주십시오. 먼저 운송 케이스 안의 프리스타일 3D를 충격 보호폼에 당긴 상태로 꺼내어 테이블 옆에 놓습니다. 그 다음 태블릿 컴퓨터를 꺼내어 벨크로 링을 태블릿 후면에서 고정된 부분에 부착합니다. 충격 보호폼에서 태블릿 핸들을 꺼낸 후에는 벨크로 부분이 마운팅 링으로 향하게 하여 핸들을 태블릿 후면에 부착해 주십시오. 태블릿 핸들은 양쪽으로 회전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손 사용 방식에 맞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태블릿을 손에 들고 있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이제 프리스타일 3D 케이블이 감겨있는 원형 충격 보호폼을 조심스럽게 꺼내주십시오. 태블릿 USB 포트에 케이블을 꽂아 프리스타일 3D와 태블릿을 연결하면 프리스타일 3D의 파란색과 빨간색 LED 상태 등이 점등됩니다. 태블릿 좌측 상단에 있는 ON-OFF 버튼을 누르면 태블릿 컴퓨터에 전원이 들어옵니다. 씬 캡처 버튼을 두 번 클릭하여 소프트웨어를 시작한 후 씬 캡처가 프리스타일 3D 연결을 감지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씬 캡처에는 로딩 중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태블릿 컴퓨터에 삽입하십시오. 스캔한 데이터는 삽입된 마이크로 SD 카드에 저장되며 여기에 대한 설정은 환경 설정 메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충격 보호폼에서 프리스타일 3D를 꺼내면 바로 스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캔을 시작하려면 기기 중앙에 있는 버튼 또는 씬 캡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코드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스캔이 끝나면 프리스타일 3D를 충격 보호폼에 다시 넣어주십시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화면에 즉각적으로 표시됩니다. 마이크로 SD 카드의 스캔 데이터를 노트북에 전송할 때는 마이크로 SD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전송된 데이터는 바로 프로세서와 강력한 레이저 스캐닝 소프트웨어인 씬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